꿈은 하늘에서 잠자고. 노래 잘 냄지야. 나가 봐도 노래 잘 내. 저기 여러분들은 그 둘인 때 꿈이 뭐라나 수가. 그 꿈을 이루어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 꿈을 이루지 못한 그자 평생 가슴에 그 꿈을 안앙 사는 안타까운 사연의 사람도 있을 거고. 참고로 저는 그 어린 때부터야 키가 이게 아이고 커보니까 농구 선수가 꿈이라서 농구 선수게. 3점 샷 쫙. 이거 나 근데 농구선은 포기의 수당에 나이 변상하면 사는 게 좀 좋지. 자, 그나저나 오늘 이야기는요 그 꿈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은 하늘에서 잠자고. 되고 있나? 아, 녹화되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쇼미더랩스타 지원하게 된 제주 강구리 45 이현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 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이는 좀 있어 히트곡은 없어 거의 집에 있어 오는 전화도 없어. 우리의 위치? 우리가 더 잘하잖아. 우리는 콘크리트 정글. 우린 계속 뻗어가는 넝쿨. 어떻게든 살아남아 찾아가 이 세상에 값진 선물. 이곳은 콘크리트 정글. 우린 콘크리트라마나? 어? 무사 식당에 안 나와 주가. 엄마 지금 되게 중요한 거 하고 있어. 식당 일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나? 쇼미더랩스타. 미시가? 쇼미더랩스타. 이거 지금 지원하고 있단 말이야. 엄마 이거 1등하면은 진짜 돈 많이 벌 수 있어. 그리고 엄마 호강시킬 수 있다니까 이걸로. 아, 1등엔 어멍 호강시켜주지? 아, 그럼 내가 아이고 착하다. 1등이지. 아이고 착하다. 계란이 그저니 배달일 호강이라 시켜. 이리 와. 엄마. 엄마. 엄마 해. 이리 와. 아이고 와.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이상한 놈새끼. 나 이거 싸봐야 싼 거 아니야. 아이고 나 진짜. 아유. 아이고 걔는 이게 고작 이거 없대가. 아니 싸나 샀어 아직 아니라지. 아니 이게 구빙이도 이보다 빠르지게. 아이고 나 참 그냥 뭔 일을 시켜놓은 거냐. 허루 초보라 그냥. 북치기 팍치기 북치기 팍치기 북치기 팍치기 북치기 팍치기 북치기 팍치기 아이고 전화 좀 내니 아들. 네. 이거 목에 건 건 먹광이가. 아이고 북치기 팍치기 북치기 팍치기 북치기 아이고 북치기라 팍치기라 그냥 요 확 배달해 나가라. 아이고 진짜 형의 귀구멍에 막아기는 동네 삼촌들 불러도 듣지도 못하고. 얼마나 많이 힘들어. 너도 힘들었을 거 생각하니 많이 마음이 아파. 나도 너 진짜는 안 힘들었거든. 아이고 이런 자기 감성 참에 너무나 외롭고 슬슬. 아이고 자기가 배달이나 하여 가면 곧장 집대
일이 없어. 어디 헛된 짓 대지 마라. 아버지는 어머니가 싫다고 하셨어. 아니, 어머니는 아버지. 난 네가 싫다. 네가 싫어. 자기 아니, 가라. 그 철옥도 하고 깎고. 그냥 와, 다녀오겠습니다. 웃으세요. 아이, 내가 보여줄 테니 Show me the rest. 이보라. 아이고 저거는 그냥 내버려. 아이고 하박이나 아들이나 저거 어떤 거야 저거? 저거? 어멍달만 어멍간질하게 이 사람이. 나가 어떡하다니 이런 사람이신지 눈이 빠. 아이고 아이고 나가 그냥 미쳤쥬 미쳐서. 에이고 미쳐서. 아이고 그때 노래방에 가지 않은 건데 그냥 괜히 그냥 손 한번 심었다니. 아이고 나 진짜. 아이고 타버렸다 타버렸다. 에이고 형 따올린 대고 따올리면 되니까 게. 짱이야. 뭐야? 아이고 자기 잘 드시네. 아이고 자기 잘 드셨습니다. 아이고 한 주 잘 배웠습니다. 아이고 제가 밥은 괜찮다. 예예. 아이고 괜찮네. 캐나다 저기 밥이 올 때가 됐는데. 밥이 올 때가 됐는데. 어쩌지 맙시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개발이. 정식 시켰죠? 아이고 가꾸느라고 했었네. 아유 별 말씀. 누나. 아, 자, 모르쿠가. 아이, 나는 모르쿠가 시험 준비하고 있는. 아이고, 예, 참고하더라니까. 예. 참고하더라. 예, 예, 예. 아이고, 아방도 하거든, 배달도 하나 작곡은 게요. 예, 아, 해야죠. 아방들은 육지가거든, 노래캔에 올라갔다, 이제 왔네. 배달이. 우리 동네도 인물 날 거구나. 앞으로 기다려봅시다. 네, 맞습니다. 걔네들은 네. 얼마냐, 그래? 네, 28,000원입니다. 28,000원이요? 네. 자, 이거 3만원이요? 네. 2,000원 그냥 놔둬. 아이고, 아이고. 애썼습니다. 애썼어, 애썼어. 빈 그릇 여기다 한쪽에 주시면 좀 이따 가져갈게요, 제가. 네, 네. 인물 낳겠다. 아, 몇 살이라 걔나? 저 마흔 거의 가까이 됐습니다. 아이, 마흔 나고 이제 가서 경을 거라. 부모님 걱정 안 이게 가서 경사성 등에 가면 이게 장교도 안 가고 저쪽 등에 가면 오망아방대로 죽더라. 걔나 장보가 아들이 와근에 도와주면 되는지 식당도 잘 되고 그런지 아스럽게 내놓으니까 저 모양으로 시험만 길러 안 되니 오게 됐는. 꼭 서울로 올라가면 그 아방일 도와주자뇨. 아우 우리 동네도 가서 하나 나면 얼마나 좋을까. 잘 될 거다. 뭐 노래도 잘 하면 잘 부름직한 게. 예, 우리 어르신들은 그냥 주변에서 저기 잘 되라고 그냥 마음만 빌어주시고 예, 예. 돼요. 잘 되겠죠. 자 이거 이거 불기 전에 그럼 자.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리듬에 맞춰다 판을 문질러 삐끼삐끼삐 MC 죽이다! 너무 시끄러운데! 아 시끄러워! 어! 누구세요? 어 깜짝이야! 어 깜짝 놀랐잖아요. 강구리 45 마담수가? 네 저 강구리 45 이현배라고 합니다. 예. 어이구 우리 연예인 제주도 연예인 강구리 연예인 여기서 뭐 했을까? 아, 저를 어떻게 아세요? 네. 장난이 아니다게 지금 네. 하늘의 별이라 별 스타 지금 와. 여기서 제가 잠깐 앉아서 삘 받아갖고 지금 제가 노래 만들고 있었거든요. 오, 어떤 노래 마시님? 아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들어볼까? 아, 마침 제가 이걸 SNS에 오. 올리려고 이제 오. 만드는 거 올리려고 하는데 요즘 한번 찍어주실래요? 저 오 이런 것도 네. 찍어 없을까? 네, 영상으로. 자 이번 시간은 국어 시간. 힙합을 많이 알건 말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잔치 시간. 재밌는 힙합 시간. 힙합을 많이 알건 말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잔치 시간. 재밌는 힙합 시간. 힙합을 많이 알건 말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잔치 시간. 잔치 시간이 영어로 뭐? 파티 타임. 선생님들 이름은 뭐? 45. 여러분들은 오늘 재미있는 힙합의 세계로 인도할 우리는 1인조 45라고도 해. 그냥 이렇게 나에게 솔직한 음악을 추구해. 내 맘속에 존재한 리듬에 맞춰 따라가다 보면 나올 거야. 즐거운 인생 살아가. DJ 따라 리듬에 맞춰다 판을 문질러 픽픽픽픽. 아니 지금 전화 안 받아서 가이? 아니 이게 그게 아니다. 다른 데 전화 누게 하더라도 안 받아서. 아니 지금 나간 지가 한 시간 반 된 아이가 지금 어디 지금 어 죽으신지 살아신지 전화가 없는 거구나. 아이고 아방이네 지금 그 작사 나들신데 그 얼마니까 거고 미소 무척에 이시민 이제 올 때 작사.
작사나이 맨날 막 그냥 어? 기습 죽이고 거짓 없어. 작사나이 하는 게 지금 어, 저쪽 장교도 안 가고 그냥 아 나는 당신 아들이 죽여 난 그게 무슨 딴 데다 본거네. 아 폼도 왕세게 땡땡땡땡 다 났습니다. 네 무사 전화 안 받았네 게. 에? 전화요? 어이구 다섯 통이나 하셨네. 아 죄송합니다. 쌀이 마미 야, 현배야. 네. 이거 지금 우리 네. 식당 장사 잘 되는 이것만 딱 하면은 평생이 멍 사는데 지장 없다게. 나는 이거 랩하고 싶단 말이야, 음악. 랩은 네. 뭐 쌀 때 랩하는 거지, 랩은 무슨 랩을. 아이고, 쉴때 죄송하지 마라. 어이, 갔다 와, 이건 잘 갔다 와, 이제. 네. 어, 조금 쉬라, 이제, 짜장이. 네. 쉬라? 아니, 그릇 씻을 것도 있잖아, 그 그릇도 씻고 회사주. 아, 그릇은 무사 현배가, 그게 당신이가 회사주. 그럼 아들은 내버려둔 그 아방이 씻었단 말이야. 믿기라, 다 일도 하는 자기 포지션이 있지. 날 배달하는 날 줄, 떨어지는 날 과. 포지션? 아이고, 아들이 그냥 영어 써가는 어머니 꽃이 뭐 이렇게 포지션? 아니, 그냥 내 목적이 작사나, 이게. 그거 전달이 하지 마라, 이게. 그럼 한 그릇이나 씻고. 그릇 꽂지 마라, 이게. 아이고, 나 진짜. 어? 너가 그러시다. 네. 너가 그러시다. 너가. 어, 어디 가야 된 게? 너가. 박근혜 먹으면 집에 안 올 테니까. 나 오늘 알아들래요, 나. 제발 오지 말아줘. 에이고, 그냥. 에이고, 저거. 어, 나 그릇 씻을게. 아니, 내버려. 그거 현배야. 응. 그거, 이거 안 하면 안 돼. 그냥 아반 저치로 용신 내고 오는데. 좀만 더 합니다. 음악 해야지, 엄마. 음악 너무 좋아. 음악 해야지. 그 음악은 그냥 잘 해긴 해, 햄이고. 어, 엄마 아까 전에 오다가 이렇게 멜로디랑 가사를 생각했는데 어 죽여. 이게 멜로디가 맨 처음에 할 때 땡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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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MC 따라 리듬에 맞춰 나 힙합을 외쳐 힙합 비보이 따라 리듬에 맞춰 다 같이 춤을 춰. 야 이거 얼마도 저 괜찮지? 좋지 엄마. 옛말에 가장 힘든 게 뭐 자식 농사라고 그랬어. 자식 농사는 맘대로 안 되는 거요. 변화 수가 시기에 요즘 아이들이 우리도 경험해보나 넌 껀터부터 거라고. 그거나 헛소시냐? 그거 아이들 하는 양 해줘 몰라. 아이고 경혜도 양 그 음악이 대형 성공만 하면 나가 뒷바라지를 헛기게. 근데 가히 하는 게 보라냐? 맨날 놈이 졸음에만 대염식 되느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밭도 팔고 다 팔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요. 그냥 꽉 잡아놔 그냥. 아니 이놈이 잡아놓은 말로지. 아 배달러래네 가래네 횡 놔두면 어디 천리강산 가그네 우질 안 해불고 나중에 몸은 어디 들어간 이것만 해서 사람 우장부기 됐어 그냥. 아이고 아니 술렁나만 줍쓰게. 그래. 아이고 나 진짜 아까 이디는 저 아들 잡으려고 나면 아들은 예. 풀어야 돼요. 아니 대문 나가 그걸 허리 넣는디 놈이 졸음에만 졸졸 쫓아다니는 짓들이 되나. 처음에 다 놈이 졸음에 쫓이는 거지. 어디 앞상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 벌써 5년이 넘어 수경 5년이 넘어. 5년이 아니고 10년이 돼도 예. 놈이 졸음에 쫓아다니기당 대통령도 알거다. 아, 그거 맨날 애들이 지금 돈 가져가는 게 얼마 꽝이 돈 가져가는 게. 어떤 가져감신지 몰라도 예. 그래도 다 생각이 죽이 그 아들도 심지어 나이도 있고 그. 아 속상한 게 아니고 나도 혼자. 아이고 야 나 진짜 그 혼자 먹어 그래 쏙 쏙 풀려. 아이 나 이놈 아들 네. 진짜 얼굴만 봐가 그냥. 아이고 엄마 다녀올게요. 아이고. 이제 갈 거. 네 가야죠 엄마. 꼭이 이번이. 꼭 잘해야 된다. 아, 그럼 엄마 자신 있어? 잘해야 돼요. 이번이 떨어지면 진짜 이제 식당에서 일해야 된다. 알았어 엄마 약속할게. 아 근데 그럴 일 없어. 꼭 우승할 거야. 100%. 엄마 뛰어. 에이 한번 사고. 아 엄마 안 줘도 되는데. 이건 또 굳이 이런 거야. 근데 야 너 어떻게 서울 가는데 이거 아이스 박스 아니가? 캐리어가 없잖아 나. 이번에 고를 거 아니가? 예. 괜찮아 엄마. 어차피 래퍼는 어? 목이 생명이야. 엄마가 이거 해주 만들어준 학율차 이거 이렇게 아 아우 시원하다 엄마 이거 아, 잘해. 어 엄마 걱정하지 마. 아이. 엄마 TV 봐야 돼. 나 나오는 거 봐. 알았지? 아이 잘 갔다 와. 어 엄마 걱정하지 마. 앞이 잘 보고. 네. 어허 이거 참. 아.
아방은 또 이 아들이 말을 안 들어주난 아방은 또 속상하고 아들은 또 아들대로 자기 마음을 몰라주난 이것도 아들은 또 속상하고 이 아방광 아들광 또 영행하면 각신도 옆에서 그거 보면 속상. 아이고 참말로 이거 뭐 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거. 아 참 이거 나도 옛날에 이거 방법이 생각이 나질 않으네 이거. 아 참. 보말. 그렇다면 먹여주지. 오메기떡.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예, 이현배님 핸드폰이죠? 아, 예, 예, 저 맞는데요? 예, 여기 쇼미더랩스타 제작진인데요. 아, 쇼미더랩스타요? 네, 안 그래도 지금 제주도에서 지금 이제 공항 가려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저희가 네. 지금 지원서 검토 중인데요. 네, 네. 실례지만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요? 39살. 힙합하기 딱 좋은 나이죠. 아... 예. 지원서에 잘못 기재된 거라 생각했는데 진짜네요. 아 예, 뭐 나이가 뭐 문제가 되나요? 저희가 실은 30살 이하 래퍼들만 지원받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아 정말, 아 근데 저 정말 잘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안 되나요 이거? 아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음에 더덩실 랩스타라고 할 거거든요. 그때 지원해 주세요. 네? 더덩실 랩스타요? 알겠습니다. 아. 아들 어디 가서? 예? 아들? 야 이거 서울 또 매매 동간이라 이거 참, 아들 말만 하고 무슨 이쪽 독광지능이 모양으로 그거 낙가 아니고 꽉이 이제 아직도 산들어커니 이거 혼자나고 저 어디 대기업에서 먹고 이거 면접인가 뭔가 보레오레는 이제 올라갔어가 미신 아니 말 걷는 거 몰라 잘 걸어봐봐 가이 무슨 면접 보레 간 거 아이고 참 음악만 하는 아이가 대기업에 무슨 저 면접을 보내 간단 말이라 이게 아이고 아달라달라지 맙소 이젠 새끼들 신디 의지의 멍 살한 그 부모들이 어수다 이제 우리 양으로 우리끼리 저 자리에 살면 되죠 거고 이거 한번 저 기가 팍 죽은 거 달만 요거 한번 들어봤어 이 음악을 한번 예 이거 한번 들어봤어 어떤 거 아니 이거 흥이 남지? 어깨가 뭐 들썩들썩 해지지 않는 누가? 아니 이런 노래도 있어 이거 아이고 이 아방 살아났죠 이제 이거 노래 하고 있잖아 야 자 이런 노래도 있네 얘기해 야 이거 막 이거 히트 칠까 이거 이게 나 이거 걔가 이거 맨지 소리라 이거 아이고 이거 우리 현배가 만든 거 아닐까 현배가 이거 우리 아들이 만든 노래란 말이야? 이게 이거 현배 노래 우다게 얼마나 좋을까 이거 아이가 그 제주가 좋아 아이고 현배 노래 현배가 예 네. 나는 이제 네. 너무 그 아들신데 너무 남일이지도 많고 예 그거고 실은 나 실촌께 수다게 우리 현배 네. 육지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시험 붙게는 강인 가수다 이번 터지건 절대 이제 다시 음악 안 하게 나하고 꼭 약속해 그냥 한 번만 눈 딱 고만 예 알았어 그럼 이번 딱 한 번만 해 그래 얘기 한 번만 그럼 나 이번 딱 한 번만 아들 아이고 참 아이고 고맙소 아이고 아. 혼자 없어 이거 혼자 자. 건배 아이고 우리 담배들 아이고 아니 서울과 때는데 이거 아이고 형님 아직 아니 이거 무사 우리 아들 이거 무사 불 죽었는지 무사게 나이가 많아서 안 된대요. 어? 아이고 참. 아이고 그놈이 걔네들이 늘 잘못 보는 거라 노래는 이 제주도에서 충분히 해진다.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음악보다. 아이고 참. 보면서. 아.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착하다. 이양이 배달 가면 노래 부르면 돼 주게. 그죠. 아이고 착하다. 맞아 맞아. 맞아. 이거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어? 이거 무슨 소리야? 일단 모르는 거 없네. 까지 거야?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현배 씨 되시죠? 예, 전 DJ DOC의 이하늘입니다. 아, 그 슈퍼맨 그 젓가락질 뭐 그 노래하는 아 DJ DOC 이하늘 씨요? 아, 예, 맞아요. 네, 그 네, 그 이하늘입니다. 제가 뭐 전화드린 건 다름이 아니라 현배 씨의 SNS 보면서 내가 어? 이거 우리 스타일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현배 씨랑 같이 작업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정말요? 아 그런데 혹시 소속사 있으세요? 네 소속하고 계신 거 네, 없으시면 우리랑 같이 가시는 거 어때요? 아 당연하죠 계약해야죠. 네 그럼 그때 서울 올라오면 그때만 봐요. 네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무슨 소리야 엄마 아빠 디오씨 알지? DJ 디오씨 어 근데 왜? 내 노래 듣고 계약하자고. 아이고 그 유명한 사람이야. 아이고 소망이로 줄 아이고 소망이야. 아이고 영월 등 아니 나 동사람 시집에서 권하에 나 권한 거 가라 권한 거 가라 자기 아빠 또 자기 아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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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됐죠 됐죠. 나 빨리 돈 벌어서 엄마랑 아빠랑 내가 맛있는 거랑 다 사드릴게.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아이고 이거 삼촌들 여기 모아드는 와주랑 고맙수다게. 아이고 아니 나 이거 삼촌들냥 이거 없애는 건 다름이 아니고 저 우리 아들 현배가 이번냥 새로운 노래를 하나 만들었수다게. 그난 한번영 우리 아들냥 노래 한곡 불러도 되구강. 아이고 고맙수다게 아이고 고맙수다게 아이고 우리 신사범 들게 되면 아이고 잘도 고마워나. 아이고 대본, 돈 내야 되는 거 아니? 아니 돈 무슨 돈을 낼 말일 거 아니 우리 아들이 딱 불러그네 박수만 크게 쳐주면 양 그게 고마운 것 중이게. 자, 자 한번 해보라 어른들 어른들 앞에서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네. 네. 강구리 현배입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자 이번 시간 국어 시간 영어 시간 재미있는 힙합 시간 힙합을 많이 알건 말건 그건 중요하지만 잔치 시간 잔치 시간 영어로 뭐 선생님들 이름은 뭐 여러분들로 오는 재미있는 힙합의 세계로 인도할 우리는 있죠. Put your hands up 이 톤 들고 Everybody hands up side to side. Here we go. We like your two party. 가수형 성공하겠지 양. 아이고 우리 아들 이거 아 야 아나야 시구나 피꾸냥 바짝 업소가 돌아왔다. 캬, 캔디 차이가 비어 있죠? 누게가 올 거라. 오이 뭐라 이거? 오이 안녕하세요. 예호 그나그나 삐약삐약 누겐고? 저는 이제 기꾸냥 바짝 업소의 MC가 된 준이에요. 준이는 제조를 잘해? 아니요 아예 못해요. 오 그럼 배우제 나왔구나. 네. 몇 학년이라? 저 이제 5학년 됐습니다. 5학년? 그러면 이제 제주도에 있는 초등학생을 대표해 그네? 네, 대표해서. 어, 제주어를 배우고? 배우고. 제주어를 보고 퍼진 왔구나? 네. 이야, 그러면 영상 만나보면 하나씩 배워볼까? 네. 헐시구나. 가보게. 아, 하수가 시작이야. 요즘 아이들이 우리도 경험해보나 넌. 요즘 아이들? 어떤부터 거라고. 어떤 하수가 시작. 경험.
그 아이들 하는 양 해줘 몰라. 아이고 경혜도 양 그 음악이 대형 성공만 하면 나가 뒷바라지를 헛기게. 근데 가야 하는 게 뭐냐? 맨날 놈이 졸음에만 대염식되느나. 맨날 놈이 졸음에만 대염식되느나. 졸음에만 대염식되느나. 졸음. 놈의 응? 졸음에만 쫓아댕겸 때. 졸음? 졸음. 놈이면 다른 졸음? 다른 아이, 다른 친구의 졸음에만 쫓아댕겸 때. 졸음에만 졸음에만 졸음. 걸음? 어, 걸음. 예스. 걸음 맞아요? 비슷해. 느낌이 비슷해. 걸음. 느낌이 비슷해. 그럼 삼순이 굴하지 굴아. 네. 졸음에 쫓아다니는 하는 건 남의 뒤 꽁무니를 따라다닌다는 거라. 꽁무니? 꽁무니. 강기를 똑같이 따라가다. 그렇지. 준이가 하고 싶은 일은 뭐라? 저는 개그맨. 그 개그맨의 길을 가야 되는데 네. 이 준석이라는 친구가 오락실 가는 걸 오락실을 따라다니는 거라. 그럼 안 되지. 네. 그거는 이제 준석이 졸음에 쫓아다니는 그런 게 되는 거지. 이 배화 씨는 졸음, 네. 졸음을 이용해 그래 한번 얘기해 보라. 얘들아 내 졸음에만 쫓아와 알았지? 준이 졸음에 쫓아다니면 같이 개그맨이 되는 거라. 이. 네. 어 좋다 좋다. 아니 지금 나간 지가 한 시간 반 된 아이가 지금 어디 지금 어 죽으신지 사라진지 전화가 없더군. 아이고 안방이나 지금 그 작사 나들신지가 얼마나 있고. 저거 미소부적에 이시민 이제 올 때 좀. 작사나이 맨날 막 그냥 어이, 그 춤춰 춤추고 거짓말 써 작사나이 이런 게 지금 뭐 저쪽 장교도 안 가고 작사는 뜻이 뭐라? 싼? 뭘 싼? 뭐 싼? 갑자기 내 똥을 한 시간 반 동안 싸? 똥을 한 시간 반 동안 싸거나 나이를 못 찾는 거라. 작사나이인데 무사 걱정하느냐고. 작사나이를 왜 걱정하냐? 다크나이? 오, 그렇지 그런 느낌인 거라 그런 느낌. 오. 이제 스스로 하는 아이. 아, 응.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 그렇지, 철든 아이 이렇게 되는 거지. 밥도 먹고, 응. 똥도 싸고, 어. 이제 엄마 만나서 용돈 드리고. 그렇지,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 이 철든 아이. 네. 그렇지, 준이 같은 아이는 작사 나이인 거라. 그러면 작사 나이를 가지고 아빠한테 한번 물어보라. 아빠한테. 아빠, 나 이제 작사 나이니까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알았죠? 신경 끊으려는 수다, 아버지. 이제 다 알아놓긴. 하늘에서 잠자고 어? 노래를 냄죠? 저 양반이 하늘에서 잠자고? 내가 봐도 노래 잘냐고 노래 잘 저기 여러분들은 그 둘인 때 꿈이 뭐라나 수가 여러분들은 그 둘인 때 꿈이 뭐라나 수가 둘인 때 꿈이 뭐라나 수가 여러분은 둘인 때 꿈이 뭐라나 수가 아 잘 뭐라... 안 들었을 때 그러니까 어릴 때 꿈이 뭐였냐고 그렇지 애기도 둘인 아이고 네 아이긴 아이지만 스스로 뭔가 잘 못하는 아이를 둘인 아이래네.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 아... 준이 꿈이 뭐라? 개그맨이요. 개그맨! 그러면 이 자리가 너를 이제 오디션 보는 자리라, 개그맨. 네. 15초 동안 너를 보여줘야 돼. 해볼게요. 레디, 액션! 갑니다. 저 응. 연습 많이 했어요. 응, 응. 개그맨! 또 잘하는 거 있잖아. 또 잘하는 거요? 표정. 없어 없어. 그만 이거 안 해. 아이고 우리 준이 형 같이 진행하나 막 재밌다. 우리 제주가 활활 타오르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주가 꼭 피어날 겁니다. 자, 귀꾸냥! 바짝 갑사! 바짝 갑사였어! 오늘은 1인 미디어를 하는데 제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우리 강구리 청년 회장님을 직접 모시고 마을 분한테 다 해서 우리 이장님의 그 좋은 점 같은 거를 이제 쭉 한번 이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를 보시고 예. 예 카메라를 보시고 아, 자, 준비됐지? 예. 자, 가겠습니다. 쫄지 마시고 예. 예. 자, 하나, 둘, 셋. 예, 안녕하십니까? 강구리 청년 회장 장민호입니다. 아이. 아, 아이. 예, 쫄지, 다 이러, 아. 이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 자, 자, 카메라 돕니다. 자, 돌았습니다. 에이. 안녕하십니까. 강구리 청년회장 장민호입니다. 아, 지금부터 아, 우리 동네 아주 특별하고 멋있는 리장님을 소개하기 위해 한번 동네, 저희 동네 마을 어르신들에게 가서 직접 마을
이장님이 어떻게 멋진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사. 네. 가시죠. 자, 야, 오늘 저 마을이 상당히 조용한 마을이네. 사람들이 야 바쁘게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차 지나가는 거 보이고 또 마을이 보편적으로 다른 마을에 비해서 좀 깨끗합니다. 뭐 물론 제주도 어느 마을이든 농촌 마을 가면 정비가 잘 돼 있긴 한데 유독 오늘따라 우리 강구리는 정말 깨끗합니다. 잠깐 여기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오해했습니다. 우리 어르신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수고합니다. 아이고 이거 무슨 일일까 이거? 아니 이게 저 우리 젊은 사람들은 다 어떤 거고 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왕 이거 동네를 청소합니까? 아니 제주도 그 노인 협회에서 예 좀 노인들만 하게 돼 있어. 아 13명이 좀 뭐냐면 4년 동안 계속했고 쭉 우리 동네가 이제 뭐냐면 부지런히 협조해가지고 일해가지고 사실은 그 깨끗한 동네라고 소문나거든요. 이거 한 몇 년 됐습니다. 전하님 유독 우리 강구리는 아 먼지가 하나도 없고 저 쓰레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예. 예. 그거 이제 뭐냐면 주 3월 달부터 이제 두 번째 화요일과 세 번째 화요일을 이제 한 달에 두 번을 하고 있는데요. 이 9시부터 11시 반까지. 오. 예. 나가 그 오단 문화 나가 이게 딱 청소하는 모습 보면 그 뭔가 좀 멋있고 예. 그래가지고 예. 예. 우리 저 봉사하시는 분하고 뮤직비디오를 나눠줍니까? 예예. 예. 음악하고 이제 비디오를 같이 예, 섞은 예. 거에 예. 그럼 뮤직비디오 한 편을 한번 멋지게 한번 만들어볼까 했니? 예예 경업소 우리 저 봉사회 뮤직비디오 예, 지금부터 예.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배TV 1인 미디어 오늘은 빙떡을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러 이렇게 왔습니다. 삼촌. 예. 아 지금 빙떡 만들고 계신 거죠? 제가 빙떡을 예.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예, 먹어봤어. 네, 맛 좋았어. 제가 예. 먹어보겠습니다. 예. 이거 먹으면 그냥 소화도 잘 되고 무수가 들어가서 소화도 잘 되고 좋았어. 네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예. 맛 좋지 않냐, 꽝사? 맛 좋지? 네, 맛있네요, 이게. 파마농, 무수에 파마농도 넣고 다 헌 거보다 썰만. 썰만 그냥 건정이야. 이거 소쿠리는 식혀, 물 싹 빠져. 그냥 파마농 넣고 깨끗이 넣고 양념랑 묻혀서 빙떡 저 소갈이 되는 걸 알아봤지, 이거지. 삼촌이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만드는 방법을. 예. 근데 제가 좀 잘 약간 잘 몰라 제주어를 잘 몰라갖고 응.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그래갖고 오늘은 응. 빙떡 만드는 요 체험보다 응. 제주어를 배우는 그런 걸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 제주어를 네네. 그럼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빙떡에 관해서 이렇게 응. 조사를 해보니까 빙떡으로 만든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호쿠미 따 만나게 마시. 호쿠미 따 만나게 마시. 아, 형구장.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여러분. 예. 저 우리 장 의장님 평상시에 예. 어떻게 저 동네를 위해서 멋지게 활동하고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강구리 이장님은 저 강구리를 위해서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강구리 청년 회장도 같이 도와주시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철아, 야, 와봐. 저 우리 장웅 이장님 평상시에 갖고 있는 생각, 이장님에 대한 생각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 화합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모습 보면은 너무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아, 문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저희 우리 이장님은 평소에 어떤 잘 행수가 어떤 행수가 이거? 이장님 씨, 아유 진짜 얘 기분 나쁠 때도 있는데 너무 잘생기나 보네. 너무 기분 나빠요, 마 씨. 우리 서방님하고 너무 비교되고 해. 우리 동네 너무 멋진 분 오셔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저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지만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 이장님이 부인에 대해서도 우리
부인의 자금도 없는데 뭐 막 자금 해주려고도 막 열심히 노력하시고. 이쁘가. 아이고 하도 인기도 많고 저 별난이 님이라는 아냥 작년 4월달엔 동네 노인회, 청년회, 동네 리민 다 모션 광주 비행기 탄 배 타고 뭐하고 여수로 허연 대구 비행기 저 대구로인 비행기 탄 와신디양 우리 그 여수에 관한 재미진 거 타수다 나 80평생 살았냐 공중으로 니 아까 닮은 것이 막 돌아다니는 거 그거 뭐시고 그 에이블카 그러니까, 에이블카 케이블카. 에이블카 에이블카 케이블카 아 케이블카 그것도 타고양 이제 이장님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고 말도 잘 넓고 못하는 것이 어서 마시 내볼 게 하나도 없으다. 못하는 게 없구나요. 못한 것이다. 내볼 거는 똥배기 내볼도 내볼 거 하나도 없으다. 이장님 어디 가셨거든요? 어디 아까 저리 어디 보이는 거 닮은 게 어디? 저리 가신가? 아, 사무실에 가신 거 아니 거기 가면 말 되겠다. 네. 그럼 아니 그럼 한번 가. 노인 어르신들을 모셔서 이제까지 한 번도 도에 방청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마을 화합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열심히 노력한 만큼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삼촌네 이거 맨날 왕이 날 떠임신 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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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다. 논비 좀질게 썰어 술망. 논비 좀질게 썰어 술망. 무슨 말인가요? 물을 채 썰어가지고. 아 논비가 뭐예요? 예, 논비가 뭔지 아. 물을 채 썰어가지고. 좀질게. 예. 썰어. 우리 소재랑 쌀만. 아. 논비 좀질게 썰어 솔망. 패마농이요. 꾀꼬루 낭석어. 패마농이요. 꾀꼬루 낭석어. 패마농이 뭐예요? 패마농 이거 하얀 이거 파란 거예요. 파란 거. 아, 쪽파. 쪽파가 패마농. 아 패마농이요. 우리 제주말로 패마농. 그다음에 꽤 소금형 패마농형 꽝. 이렇게 묻힌 게 제주말로 이런 석광 이렇게 석광. 패마농이요. 꽤꼬르낭 석광. 몸을 고루 푸렁 얄룩게 지정 구털에 낭물민 빙떡이 주게. 모멀고루가 뭔? 모멀 메밀가루. 아 메밀가루 풀어. 예. 얄룩게가 뭐? 얄룩게. 얇게 얇게. 얇게 그러고 얄룩게라고 하는 거죠? 예, 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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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구우털에 구우털에 낭물민 이거는 무슨 말? 구우털에? 이래 랑 이렇게 랑 이렇게 모름 쓰게 이렇게 쭉 하게. 아, 놔 말면. 쭉. 그 위에 놓고 말면. 이 우틀에 랑 말면은 이렇게. 빙떡이 됩니다 아, 이 말입니다. 빙떡이 주게. 예, 빙떡이 제게. 몸을 고루 풀어
얄롭게 지던 그 털에 낙물 민 빙떡이 중에 논띠 좀 질게 썰어 솔만 대만홍이여 꾀꼬르 낭석강 몸을 꼬르 풀어 얄롭게 지던 그 털에 낙물 민 빙떡이 중에 빙떡 먹으래 없어 논띠 좀 질게 썰어 솔만 대만홍이여 꾀꼬르 낭석강 몸을 꼬르 풀어 얄롭게 지던 그 털에 낙물 민 빙떡이 중에 달리스다 얘 아이고 낙물수다 sang it. You were destined, we were freshmen, mere young men. If talk was cheap, we broke our bills for pocket change.